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왔어요. 코로나 최고 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한 번도 못 왔었는데 오늘이 10월 29일이거든요. 영화 야간 상영이 다시 좀 풀려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영화는 오늘 10개월의 미래를 보러 왔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10개월 맞을 거예요. 아마도. 네, 지금은 상영관에다 혼자 있거든요. 아직 영상을 안 틀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크린 촬영하면 안 되는 거고 10개월의 미래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영화 보고 나왔어요. 아마 독립 영화일 거야. 다른 영화관에서는 막 수십 명씩 보고 나오는데 내가 보고 나왔던 영화는 나 포함 두 명 보더라고. 전 세네고 봤고요. 10개월의 미래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어떤 사람들은 예상을 하겠지만 뱃속에서 아기가 크는 그 10개월이 맞아요. 이거를 지금 영화 리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이게 조금 나는 보면서 걱정이스러웠던 게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게 노란 딱지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좀 보고 왔거든요. 10개월의 미래 이걸 보고 왔는데 일단은 주인공은 여주 한 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냈던 여사친이 있고 남친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 10개월이었어요. 여주 혼자 낳았다는 거는 그 10개월을 결국 혼자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남친이랑 이 여주 사이에 덜컥 애가 생겼을 때 처음에 남친이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국 상견례를 했다. 남친의 집안이 남친을 몰가매면서 채식주의자인데 돼지농장에서 일하라고 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하고 유치장 갔다 오고 아빠가 빼주는 조건으로 돼지농장을 보낸 거였거든. 근데 막 이제 손찌검하고 엄마도 막 아들한테 막 먹이고 남친이 시월드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 여주도 시월드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는 싫어가지고 일부러 차를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아이를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유산을 시키려고 했나봐 무의식적으로 한쪽 팔을 자기 배를 감싸가지고 또 어떻게 아기를 잘 살렸대. 아기 지우는 것도 안 되고 결국 그 이후로 이제 남친 안 나와요. 남친은 결국 이 여주가 출산을 할 때 자리를 안 지키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그 친구 여사친이 탯줄을 잘라줘.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여주가 그 영화에서 그 알고리즘 진짜 정확히 계산하는 IT 기업의 천재 친구였는데 스타트업 사업을 해가지고 해외 진출까지 이뤄냈다. 근데 해외 진출해서 같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 와중에 덜컥 임신을 한 거야. 만약에 남친이랑 같이 상해 가서 거기서 애 낳고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남친이 원래는 그 사기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거를 포기를 못했는데 사기 먹고 나니까 아빠가 넣어준 전세금 그것도 빼고 아빠가 합의금 내주는 대신에 가업 있게 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돼지 농장? 가스트라이팅 때문에 남자가 결국 여자를 케어를 못해준 거야. 결국 이제 여주는 남자하고 헤어지고 아기 아빠 없이 혼자 아기 엄마가 혼자 낳는다고 생각해봐. 아빠는 희망 뿌리고 책임을 안 지고 뒤로 갈수록요 나는 그래도 남친하고 좀 갈등을 해소하고 애를 낳는 줄 알았어. 같은 남자로서도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남자지만 이 여주의 남친을 내가 진짜 지금 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를 생기게 한 거는 결국 물론 둘 다의 책임이에요. 술 먹고 맛이 간 상태에서 한 거야. 언제 했는지도 처음에 기억을 못하다가 한 몇 주 됐다는 거를 병원에서 알고 된 다음에 남친한테 가 우리 그 사이에 했나? 해가지고 덜컥 애가 생기고 나서 아기 엄마의 시점이었거든요. 진짜 혼자 싱글맘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안쓰럽더라고. 아기를 낳는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끝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는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같은 남자지만 진짜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 못 질 거면 정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제발 좀 끼고 하세요. 진짜 싸구려는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 그거 살 돈도 없을 건 아니잖아. 서로 안전하게 끼고 하면 되잖아. 왜 그걸 안 끼고 해가지고. 물론 그랬으면 이 영화가 안 나왔겠지. 그랬으면 진짜 건전한 피임 영화가 됐을 텐데 그거 아니잖아. 주변에서 진심으로 이 산모를 도와준 사람 없었고 10달 동안 겪는 이 신체의 변화랑 멘탈의 변화 진짜 그거를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2021년에 했네요.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물론 촬영은 코로나 이전에 했대. 영화를 이거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이거 본다고 롯데월드까지 갔다 왔어. 멘붕이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그게 낳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멘붕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친이었으면요 차라리 한국에 남아있었으면 계속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을 거잖아. 차라리 그 기회에 애 생긴 김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여친이랑 같이 중국 해외 진출 그냥 거길로 해외로 나가버려서라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릴 거고 블로그 칼럼으로도 올릴 거예요.